DJ 미러볼, DJ 수저, DJ 정식일, K 인디 차트. K 인디 차트 볼륨 192. 2021년 3월 상반기에 발표되는 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2020년부터 2021년은 인류 역사에 기록될 코로나 시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방송 네.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코로나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맞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네. 예전에 이제 흑사병, 페스트와 네. 스페인 독감 이런 자료들을 쭉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전에는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게, 물론 뭐 그래도. 그것도 뭐 좀 몇 개월 걸렸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비하면은 좀 빨리 종식이 된 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저도 뭐 좀 낙관했었어요. 그래도 뭐 길어봐야 그 작년 기준으로 네. 뭐 올 가을이면은 끝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백신도 나오고 네. 치료제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한편... DJ 수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계신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네. 일단 1차 접종은 끝났다고 하고 2차를 맞는다고 하는데 약간의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니 네네. 그치만 수정이 맞을 때쯤이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하. 대체적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요. 네,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맞기 전까지는 또 맞았다 하더라도 그건 절대 해결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꼭 끼시고 손 소독 잘하시고요.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빨리 이제 마음 놓고 좀 저기 라이브 클럽에 가서 우리 인디 밴드들의 공연을 아주 마음 놓고 신나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날이 딱 오면은 저희 우리 다 같이 손 잡고 가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K인디 차트 볼륨 192. 2021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판매된 인디 앨범 음반 판매 차트고요. 어디서 판매가 됐냐면요. 미화당, 아이니,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향뮤직에서 자료 제공 도와주셨고요. 네. 제가 이 인디 차트 인더 차트. 인더 차트. 예. 어허. 차트 인더스트리에게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인더 차트 하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방금 제가 이거 자료 제공처 말씀드린 동안 외워서 했습니다. 우와.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뭡니까? 혼자 못합니다. 아, 수정 씨가 쳐줘야 아, 받아주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한 5년 했나요? DJ 수정이 한 지금 3년째인가? 와, 그렇게 됐네요, 벌써. 뭐,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K인디 차트 볼륨 192. 30위부터 순위 소개해 드릴게요. 30위 재진입했습니다. 가을 방학 4집 세상은 한 장의 손수건. 29위입니다. 재진입했습니다. 혁오의 2집 사랑으로. 28위입니다. 차트에 재진입했습니다. Remnant of the Fallen 2집입니다. All the Wounded and Broken. 네, 그렇죠. 어우, 세 개의 앨범이 다 재진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Remnant of the Fallen은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수상을 했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헤비메탈이고요. 네. 헤비니즈 음반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7위, 지난 차트 18위였습니다. 소윤 1집 소윤. 26위입니다. 와, 재진입 앨범입니다. 혁오의 EP 앨범 24, How to Find True Love and Happiness가 차지했고요. 네, 25위입니다. 지난 차트 12위였고요. Crying Nut, 스페셜 Crying Nut 25주년 베스트 앨범입니다. 24위, 지난 차트 10위였습니다. 새소년 EP 앨범 비적응. 23위입니다. 지난 차트에도 23위 같이 머물렀고요. 김사월의 3집 Heaven. 그렇습니다. 김사월 씨가 지난번에 방송 출연한 걸 제가 TV로 봤어요. 와. 오. 어느 방송이요? 열린 음악회 그거였나? 그런가? 열린 음악회도 있었고요. 네. 제가 어제께 본 것은 이제 그 교통 방송.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서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잠깐 보고 네. 넘어갔습니다. 22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차트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모스크바 서핑 클럽.
와, 이름이 팀 이름이 진짜 독특하네요. 1집 저공 비행인데 네. 이게 참 재밌는 이름인 게 네. 서핑이라고 한다면 보통 하와이. 그렇죠. 무슨 뭐 미국의 네. 캘리포니아. 그죠. 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런 열대 네.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모스크바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 찾아보니까 네. 이 멤버들이 이제 러시아 여행 중에 네. 그 모스크바에서 서프 커피라는 그 카페의 간판을 봤대요. 여행 중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들을 하다가 이요 카페 이름부터 출발한 거죠. 뭐라고 지을까? 그때 우리 갔는데 야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았어? 재기발랄하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음악을 들어보면 아마 이제 또 어떤 이 팀의 이름과 아 되게 잘 맞아떨어진다 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 정반합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크바에는 뭐 바다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서핑을 어떻게 즐기지?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이 정반합은 예전에 그 밀어볼림하고 저희 네. 초창기 때 네. 주장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요? 아, 모든 음악은 정의 개념과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 같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절충된 합의 그 음악이 나온다. 항상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되게 멋있는 얘기하셨네요. 밀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그 진보 발전을 하려면 일단 파괴가 돼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팀이 이제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서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뭐 추운 모스크바에서 서핑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무모하고 황당한 것을 즐기는 무리다. 아, 네. 무리다. 한 무리군요. 이 모스크바 서핑 클럽은 한 무리였어요. 네. 뭐 음악은 좀 무리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뭐 이게 좋은 게 빡 나온다고요. 저희도 그럼 무리해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21위입니다. 지난 차트 15위였습니다. 혁오 1집 23 일반반이고요. 재발매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새로 진입한 앨범에서 한 곡 들어봐야죠. 네. 들어보죠. 22위를 차지한 모스크바 서핑클럽 1집 중에 아무 날의 도시. 눈앞에 일렁거리는
네. 네. 역시 재기발랄했습니다. 그러네요. 서프 뮤직보다도 약간 사이키델릭 사운드에 가까운 음악이었습니다. 어, 서프 서프 뮤직이 뭐예요? 서프 뮤직이요? 네. 그거는 아까 막 썰풀던데? 예. 썰푸는 뮤직입니까? 정신님이 물어보지 말랬는데 나한테. 아 그래요? 아유 제가 미처 그 말을 못 들었네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요 방송에서 얘기할 정도면 저도 한번 쭉 읽어보고 되게 이제 좀 더 정돈해서 오류 없이 그다음에 연도 같은 것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로큰롤의 미국 서부 지역 로큰롤의 한 분파였다. 그래서 가벼운 기타 소리.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할까 낙천적인 음악. 네. 몇십 년대 초반이죠? 60년대 초반. 네.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이면 사이키델릭 음악도 같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서프 음악은. 네, 네. 그리고 서프 음악을 즐겼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액티비티도 많고 뭐 이렇게 이제 염세적이지 않은 액티비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활동적이고 친구들과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낮에는 서프 타고 저녁에는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우. 서프 뮤직과 함께 뭔가 약간 이렇게. 나이브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좋다, 그러네요. 아 들으니까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비치 보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이제 비치 보이스가 이제 공전의 히트와 아주 초인류 아티스트가 됨으로써 네. 이제 또 서프 뮤직을 또 아주 센터로 갖다가 끌어올린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60년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놀기 좋은 음악이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의하도록 하고 기타 사운드가 좀 특징이 있다면 기타 사운드가 신난다? 기타 사운드는 아까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챙글챙글한 소리인데 아, 그러네요. 특징이 네. 그 잔향 소리가 네. 긴 잔향 소리를 가진 기타 소리 이게 특징인데요. 네. 기타 소리에 챙글챙글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타 악기를 좀 안 좋은 걸 썼었어요. 바닷가라서 염분이 들어가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기타 쓰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썼던 그 몇 가지 메이저 모델들의 메이저 기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타 브랜드는 그 메이저 기타 브랜드에서 약간 보급형 기종들이었어요. 아 근데 너무 근데 잘 들어맞는 게 그냥 막 정제돼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한잔하고 그냥 받아보고 나른하게 그냥 야 기타 가져와봐 이렇게 해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인 것 같아요. 뭔가 좋다. 모스크바 서핑 클럽 덕분에 서핑 음악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감사해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좀 더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내 말고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안내하다 와가지고요. 네. 네, 22위입니다. 와, 지난 차트 1위였습니다. 19계단이 떨어졌네요. 네, 19계단 이거 다 팔렸나? 심규선 씨의 네. EP 앨범 월령 LP 버전입니다. 네. LP 버전이니까 뭐 한 번에 그냥 쭉 주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이거 완전 제 생각에는 뭐 독나지 않았을까? 독날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계속해서 19위입니다. 지난 차트 7위였고요. 크라잉 넛 스페셜 25주년 베스트 앨범인데요. 네. 아까 크라잉 넛 앨범은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25위에 있었고요. 요 네. 19위에 랭크된 이 앨범은 LP입니다. LP인데도 2LP입니다. 네, 그렇죠. 곡수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 앨범 한번 사면은 그냥 본전 뽑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8위 지난 차트 13위였습니다. 선우정아 3집 세레나데. 17위입니다. 재진입했습니다. 검정 치마의 3집 서스티. 16위입니다. 지난 차트 14위였고요. 정미라 3집 청파 소나타입니다. 이 정미라 씨의 3집 청파 소나타는 이번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3관왕을 차지했나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또 중요한 올해의 앨범상. 그래서 그런 별명이 지금 돌더라고요. 정미라 씨가 네. 한국의 아델이다. 그러기에는 창법이라든가 그런 게 좀 너무 안 맞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이제 분위기는 안 봤는데 네. 이제 너무 이제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허. 인디 음악가로서도 그렇고 사랑과 존경을 같이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네, 좋네요. 넘어갈게요. 네, 15위 지난 차트 5위였습니다. 카더가든 일지 아파트먼트.
14위입니다. 지난 차트 11위였습니다. 하현상의 EP 앨범 The Edge. 13위입니다. 차트에 새로 진입했습니다. 호화 1집 꽃 앨범이 13위입니다. 12위, 지난 차트 8위였고요. 하현상 EP 앨범 My Poor Lonely Heart. 지금 뭐 38회째 계속 차트에 머물고 있고 네. 가장 지금 최장수 네. 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위입니다. 지난 차트 6위였습니다. 잔나비의 EP 앨범 잔나비 소곡집 1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새로 진입한 호아의 1집 꽃 중에서 주비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요. 어유 제작사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방공호 ENT, 방공호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게 되겠죠. 저 방공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재밌다. 네, 주비 듣겠습니다. 호화의 주비 듣고 왔습니다. K인디 차트 볼륨 192, 2021년 3월 상반기에 발표되는 차트고요. 이제 탑 10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우. 10위 방금 와우.
왜요? 와우는 너무 귀여운데 뭘 흉내낸 말, 아니 흉내낸 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어. 추임새. 10위다 네. 벌써. 와우. 아, 와우. 네. 10위 지난 차트 4위였습니다. 심규선 EP 앨범 월령 CD 버전입니다. 9위입니다. 새로 진입했습니다. 크라잉넛의 2집 서커스 매직 유령단 앨범이고요. 요게 투명 옐로우 앤 핑크 스플래터 컬러로 픽처 디스크 2 LP반이라고 합니다. 겁나 어렵다. 이 정도 되면 이거 이거 홈쇼핑 아닙니까? 그러네. 여러분 주문하십시오. 네, 여러분 네. 지금 바로 주문하시면은 이 서커스 매직 유령단 지금까지 보실 수 없었던 2의 LP 버전은 투명 옐로우 컬러 그리고 핑크 스플래터 컬러로 가져보실 수 있는 소장 가치까지 지니고 있는 앨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분들이 그 2 LP에 관련된 네. 어떤 기본적인 예의 를 잘 알고 있다. 아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장 가치. 아, 그 소장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말이죠. 네. 2LP는 LP를 반으로 이렇게 벌리는 게 기본 옵션입니다. 그렇죠. 즉, 게이트 폴더형이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멋있다. 전문 용어. 반으로 벌리는 거. 게이트 네. 폴더형. 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가운데 있는 자켓에 네. 그림 양도 늘어나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봤습니다. 네. 내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2LP는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네. LP 자체의 패키징이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럼요. 내가 맞아요. 2LP를 비용을 들이고서 사는데 네. 예를 들면 레드 제플린 앨범처럼 되게 정성스러운 앨범 패키지가 있어야지만 된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서커스 매직 유령단 투명 옐로우 앤드 핑크 스플래터 컬러 픽처 디스크 2LP는 네. 고러한 양식미를 양식미. 잘 갖춘 앨범일 것 같다. 네. 아주 정성스러운 앨범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또. 예전에 뭐 LP 시대, CD 시대 때 이 자켓 이미지, 이 디자인만으로도 그냥 음악을 안 들어보고 툭 사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국장님한테 제가 뭐 약간 뭐 물어보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킹 크림슨의 에피타 앨범이 아마 원 LP인데 그렇게 네. 폴더로 벌려지는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았죠. 예, 네. 그런 경우도 어떤 그 앨범의 그런 어떤 그 미적 감각까지 두고 네. 소중하게 생각한 좋은 그러니까. 앨범이었다. 그런 거를 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 본전 뽑았다. 그렇죠. 왠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똑같은 가격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누가 할 차례인가요? 정식님이요. 네, 당신입니다. 알고 물어봤어요. 8위입니다. 지난 차트 3위였고요. 잔나비 2집 전설입니다. 7위 지난 차트 2위였습니다. 장필순 스페셜 앨범 장필순 리마인즈 조동진 LP 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왜 어떤 것이? 지금 계속 LP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LP가 쭉쭉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네. 6위입니다. 새로 진입했습니다. 조동익의 2집 푸른 베개 2 LP 버전이고요. 네, 푸른 베개 멋있네요. 5위입니다. 차트 새로 진입했습니다. 아, 카코포니가 드디어 1집 정규 앨범을 냈군요. 네. 아닌가? 옛날에 냈는데 LP로 나온 건가? 맞아요. LP 그쵸, 반이에요. 네, 예전에 카코포니 냈는데. 음악 좋습니다. 네, 네. 카코포니 1집 화 앨범이 LP로 나온 것이 지금 5위로 새로 진입을 했네요. 이로써 제가 방금 잠깐 놀란 게 7위, 6위, 5위가 전부 다 LP이고요. 그 다음 9위 크라잉롯도 LP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LP의 강세를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네네. 4위 역시 새로 진입했습니다. 장필순 스페셜 앨범 장필순 리마인즈 조동진 이번엔 CD 버전이고요. 10위 안에 지금 이 똑같은 앨범 CD 버전과 LP 버전이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4위 장필순 스페셜 앨범, 6위 조동익 2집 앨범, 7위 장필순 또 스페셜 앨범 LP 버전 다 이 같은 레이블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조동진 사단, 조동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조동진 사단의 친동생과 친동생 재수 씨가 되겠죠. 장필순 씨가 예.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3위 소개해 주시죠. 3위
소개되는다. 소개해 주세요. 네, 3위입니다. 네. 참. 제가 리시브 하니까 토스 하신 거예요. 네. 토스가 이제 토스. DJ 스파이크. 그럼 네. 제가 이제 날리면 되나요? 백어택 날려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럼요. 네, 새로 진입했습니다. 유라의 EP 앨범이고요. 이거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가오시안? 그러겠네요. 그래, 네. 이거 보이는 대로 일단 읽어드립시다. 네. 네. 그러죠. 네네. GAUSSIAN.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라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이 와중에도 코로나 와중에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패셔너블한 뮤지션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광고 쪽이나 그리고 인플루언스 마케팅을 하는데 섭외가 된다라던가 네네. 그런 일들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화인의 최현민 대표를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요. 와, 제작사 대표 이름 막 나오고 와 이거 재밌다. 아 그래요? 이거 각자 아는 사람들 한번 끄집어내야겠는데? 저는 최현민 대표님에 대한 굉장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작품 자체에 대한 애정, 그다음 본인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런 것들이 좀 각별해서 네. 지금 요즘 기획하고 있는 음악들이 상당히 또 잘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기대를 갖고 한번 들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갖죠 우리 모두. 그럴만합니다. 네. 장담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6위를 차지한 조동익 2집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앨범일 거예요. 네네. 푸른 베개 중에서 그래서 젊음은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유라의 EP 앨범 중에 미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젊음은 아름다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빛이 나는 하지만 그 빛은 그 연기는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리고 사라지고 나서야 돌아보게 되는 것
조동익 씨의 2집 중에서 그래서 젊음은가 그리고 유라의 EP 앨범 가오시안 중에 미미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탑2! 탑2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름 따 우아해줘야죠. 아, 어떻게 했더라? 아까 이제 수영 씨는 어울리게끔 이렇게 우아했는데 우아! 오잉?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볼륨 192 2021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이 우리 차트의 탑2 발표해 주시죠. 네, 2위입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새로 진입했습니다. 와.
타더 가든 차정원 씨죠. EP 부제가 차지했고요. 네. 1위입니다. 이날치 1집 수중 아 죄송합니다. 수중 수군가입니다. 수군가 스페셜 에디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축하하고요. 이날치도 이제 대중음악상에서 두 개 부문을 받았나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2020년을 사실 휘어잡은 아티스트죠. 그렇죠. 네. 뭐 아예 이제 이 아이돌 쪽에서는 BTS가 전 세계적으로 네, K-POP을 알렸다면 아마 이날치의 음악도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 독창적인 그 영상이 뭐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어마어마한 조회를 기록하면서 세계인들이 와, 이 BTS 같은 K-POP과 이날치 같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K-POP이죠. 네, 굉장히 다른 장르의 K-POP을 아주 다양하게 잘 경험할 수 있었던 좀 한국적인 것을 굉장히 잘 표현했던 유튜브 그럼요.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도 그렇고 네, 너무 잘 만든 음악 그리고 너무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개 앨범에서 한 곡씩을 다 들어봐야겠죠? 네. 네. 먼저 2위를 차지한 카더가든 EP 중에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이날치의 1집 중에서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두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미러볼, DJ 수정, DJ 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않을 거라는 믿음과 나 바래왔던 그 품속과 사랑의 평온 그대는 왜 내게 줬나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처럼 감은 눈을 뜨면 너무 아픈 맘도 담대히 버텨낼 수 있기를 우연의 시작을 믿을 수 있게 돼
거기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 초복금소라도 비소 할 일이요.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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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채점 채금 먹은 채가양 제주 아니옵. 한번 나와 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면은 조련이와 만일에 가하니 없고 보면 소시드 구족을 멸하여 주옵소서. 시달릉제 처참 하더라도요 하니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옵소서.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해주부가 울며 여짜오대.